너무나 풋풋하고 푸근하신 인상인데 까칠하고 아내한테 잔소리하고 그 심지어 서울 법대 나온 변호사. 가부장적이네. 연기하실 때마다 서울 법대란 대사를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하면서 한번 엔젤 레드니 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서울 법대는 아니잖아. 원톱 주연인을 맡은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한 조연들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이른바 신스틸러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뭐 성지루 배우라든가 뭐 고창석 배우, 유해진 뭐 그런 수많은 그런 김상진 감독 영화에서 워낙 많이 그런 배우들이 하나같이 다들 그 원톱 영화에 도전은 꽤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실상 그 원톱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성공한 배우는 유해진 배우 한 분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일본 그 원작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일본 원작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유해진 씨의 개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럭키에서 되게 웃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분식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단무지 꽃을 만들고. 맞아요. 그런 설정은 네. 너무 웃기죠. 이런 것들은 전부 한국 영화에만 있는 설정. 새롭게. 유해진 배우를 처음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상진 감독님이신데 어떠셨어요? 이 유해진 씨의 이런 계속 성장 과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새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뭐 이런 연극이 네, 있었는데 네. 그거 보고선 혜진이를 캐스팅했고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진짜 양아치 아니냐. 아 지금 장난도 아니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배우가 아니라 진짜 송강호 씨 초록 물고기 있다 우리가 전사장도 진짜 깡패일 거다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 마동석 씨 영화에 나올 때도 진짜 깡패를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듯한 느낌의 배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맞아, 해진. 주유소 때는 찍을 때 보면 아 저 배우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실히 신인 때니까. 좀 유해진 씨 같지 않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부터 네. 그게 풀리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능수능란해. 너무 여유로워. 저 같은 동료 배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권순문 여사의 사건이라는 영화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스타는 분명히 아닌 거고요. 배우가 되기 위한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와서 아까도 보셨지만 몸도 잘 쓰고 표현력도 좋고 그 결과들이 요즘에 이제 주인공으로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할 때 과하지 않아요. 코믹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딕션이 정말 좋아요. 제가 발음이 또박또박 하시네요. 단어 하나하나가 알랄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귀에 그렇게 쏙쏙 잘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린 김은 자, 배우 유해진 씨가 지금까지 했던 연기들을 생각해보면 네. 멀티플레이어적인 느낌을 잘 좀 살린 게 아닌가. 연극과 코미디가 동시에 가능한 배우고 액션, 미스터리, 그리고 누아르, 드라마, 멜로까지 가능한 누적 관객 수가 1억 명. 1억이요? 와, 역시 뭐 좋은 작품을 또 많이. 화자에서 그 개성 강한 연기 생각도 완전 메소드 연기. 화자의 유해진 참 인상적이죠. 야 이런 배로 다 먹고 광렬아 이사이가 아직 정의는 살아있나 보다. 그 다음에 베테랑 이끼 극비수사 그런 데서 극비수사에서도 하나도 안 웃겨요. 그쪽 보세요 형사들. 되게 서글퍼요 점쟁이 역할을. 그 감정 연기 아주 섬세하고 탁월한 지점이 있어요.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유해진 씨는 한국의 어떤 짐캐리 같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흑성을 지니고 있어요. 몸에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탐구하고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탐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술 한 잔씩 해보면 자기 성격 말고 상대방을 되게 유심히 보고 원래 상대방 성격 관찰하는 사람이 연기 잘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또 특히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 웃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 이 영화에서 너무 시종일관 웃긴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웃을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는 배우. 맞아.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전 여기서 나이 32, 84 이걸 한 5, 6번 하는데도 똑같이 계속 웃기더라고요. 저 32살입니다. 나이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장 웃긴 게 그 대사를 하는 사람보다 받아주는 사람이 리액션이 더 상황을 재밌게 극대화시키잖아요. 근데 그 김밥집 갈 때 그 조윤희 씨 어머님 역할로 나오신 분이 32? 네 맞습니다. 84년. 맞아 맞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 같이 보인다. 또래처럼. 제 나이요. 네? 45이요. 저 45이라 그럴 때 좀 웃었거든요. 어? 생각보다 적다라 좀. 한 번 더 꺾어서. 근데 예고편에서 마지막에 전혜빈 씨가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겐 정말로 시옥이었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오, 맞아.
아, 그리고 저 몇 번, 몇십 번 돌려봤어요.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무서워.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이 사람. 네가 없는 그것은 나에게 정말로 쇼크였어. 진짜 아, 죄송합니다. 나... 제 가슴과 얘기를 해요. 지금 이분이 가슴을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맞아. 있어요. 맞아. 너무 웃겼어. 웃겼어. 별미 씨 호흡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대구 호흡이라는 거 있는데 되게 잘 받아주시니까. 저는 그 빨리야. 그래, 아니, 빨리 찍자. 뜨거워. 가자, 빨리 들어가자. 자, 야, 알았어. 자, 이 영화에는 세 커플이 등장합니다. 각 커플마다 색깔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에 있을 듯하게 느껴지는 커플은 유해진, 염정아 씨가 연기한 커플이 아닌가 싶어요.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면 재밌니? 사실 태수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 아버지 위압적인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엄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투영돼 있고요. 원래 그 배우분들이 그 전에 있던 이미지와 좀 다른 그렇죠. 역할로 나오셨잖아요. 맞아. 그것도 좀 특이했는데 일단 오신 관객들한테는 기대하거나 예측했던 거를 좀 빛나게 해드리고 싶어갖고 약간 다 틀어서 캐스팅했었어요. 유해진 배우님은 뭐 너무나 풋풋하고 푸근하신 인상인데 까칠하고 아내한테 잔소리하고 그 심지어 서울 법대 나온 변호사. 가부장적이네. 혜진 형은 연기하실 때마다 서울 법대란 대사를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하면서 한번 엔젤 레들이 아 그런 와. 역할 맡아본 적이 없네요. 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서울 법대는 아니지 않아. 지금 엄마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내쫓다니. 아니 하지도 않은 일로 그렇게 사람 좀 몰아 세우지 마요.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살림에 청소에 오늘 같은 날 애들까지 봐주고. 어? 태수라는 사람은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변호사로 사회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모성 콤플렉스 같은 게 좀 보였거든요. 계속 이제 부인한테는 함부로 하면서도 계속 우리 엄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엄마와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걸 기대고 있는 부인 사이에서 본인도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좀 연하로 설정을 했다가 다시 연상으로 했다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유 배우님이 대단한 배우님이시죠. 네네. 그게 체화돼서 그 애드립이 나오는 대단하시다 진짜. 그 대단하시다. 자, 이 영화는 실제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주인공이 형사와 도사입니다. 이 세계 범죄 영화에서 이런 조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형사와 도사라는 이 결합이 정말 한국적이면서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도사가 이 단지 어떤 그 격가지로서 이렇게 묘사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나왔듯이 차 안에서 이 주민등록증을 보고 생년월일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주를 봐서 매석환 씨. 홀어머니 모시고 살기가 많이 힘들죠. 홀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이 자백을 주저하는 범인에게 조용히 마지막 얘기를 할 때 거의 저는 뭐 니고시에이터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그 비슷한 좀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이 있잖아요. 김윤석, 유해진 네. 두 캐스팅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영화 속에 이제 공길룡이나 실제 인물이 상당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꽂혀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하는 인물인 것처럼 김윤석 씨가 두 작품을 같이 했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정의로운 자기 고집 이런 게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기대 안 하고 사실 보냈는데 보시자마자 닭백숙 같다. 별 양념이 없어도 이거는 충분히 사람이 좋아하겠다 싶어서 이제 해주셨고 유해진 씨는 실제 김준산 쌤하고 굉장히 닮은 구석이 있어요. 아, 얼굴이 맑아요. 맞아요. 김준산 쌤 같은 경우는 지금 봬도 눈은 꼭 초등학생 눈동자 같아요. 반짝반짝하세요. 맑으시구나. 예, 예, 예. 아직 생존해 계시는군요. 네네. 어디 계시나요? 아, 심리수사 하셔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CCTV 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인간적이네요.